지난 시간에는 상체 운동, 그 핸즈업 등이 뻑뻑했었죠. 스쿼트와 런지도 계속 하면서 이 상체 운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운동은 평생 숙제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오늘은 상체 운동 2, 두 번째 상체 운동 2, I'm around 과제를 소개합니다. 자, 우울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암 어라운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암 어라운드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가볍게 상체 근육을 워밍업 시키면서 체온을 높이는 운동이에요. 제일 먼저 바르게 선 자세에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이제 양팔을 천천히 위로 들었다가 옆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팔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가슴, 어깨, 등, 허리와 같은 상체 근육들이 자극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라이크핏과 함께 홈트레이닝 해볼까요? 거치하신 후 셀카 화면에 전신이 보이도록 서주세요. 바로 시작. 셀카 화면을 보고 정면으로 서주세요. 몸이 많이 뻐근하신가요? 운동을 하고 나면 훨씬 가뿐할 거예요. 하나, 멋지네요. 둘, 그레이, 셋. 야, 정말 잘하셨어요. 넷. 최고예요. 천천히 할수록 더 운동 효과가 크대요. 여섯, 최고예요. 일곱, 야, 정말 잘하셨어요. 여덟, 최고. 아홉,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세트 하나만 더. 열심히 운동하시니까 참 좋네요. 네, 여러분도 I'm around 쭉 폈다가 옆으로 박자 맞춰서 천천히. 마찬가지로 이게 등 쪽도 뻐근하고 좀 시원하네요. 분노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틈틈이 스쿼트, 런지, 핸즈업, I'm around 계속 실시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만나요.